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오늘은 리홈웨 급전 지원과 제품 지원이 있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하지만 컨텐츠의 기획, 제품 셀렉에는 전혀 터치 안 받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. 아직 날씨는 춥지만 슬슬 SS 상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의 통장을 아프게 할 제품군들입니다. 그런데 마침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으로다가 제품들이 나온 브랜드가 있어서 냉큼 진행해봅니다.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르메르 질 샌더 스타일의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. 와이드 슬랙스에 오버핏 셔츠 입고 오버핏 아우터를 걸치고 플럭플럭 거리면서 그런 감성을 뿜는 우아한 실루엣 옷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하지만 이런 스타일이 모든 분들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잘만 입어주신다면 제가 좋아하는 분의 룩 연출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언급드렸던 르메르 질 샌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사악한데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그 느낌 내보자 하면서 준비해본 컨텐츠입니다. 자, 그러면 리홈 신상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? 스토커즈. 우선 감성 셋업이 하나 있어주면 요 코디 연출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신데요. 리홈에서 굉장히 감성 있는 셋업을 내주셨어요. 더블 브레스트 블레이저가 굉장히 오버한 실루엣으로 나왔고 어깨 또한 각이 서지만 요 점은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델핏 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룩들의 특징은 하이웨이스트 와이드 팬츠를 입어준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게. 원단감은 만져봤을 때 그 매끈한 산티나는 재질이 아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. 색감은 차콜이라고 말씀해놨지만 제 기준 브라운 끼가 살짝 보이더라고요. 내 눈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의 눈을 확인했는데 브라운기가 살짝 들어간 차콜색이에요. 블랙도 있고 아이보리 컬러도 너무 예쁘지만 이 브라운 컬러는 진짜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께감은 다가올 봄, 가을 툭 걸쳐주기 쉬운 두께감이었어요. 너무 두껍지 않아요. 그런데 실루엣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이 제품들 전반적으로 동일한 피드백 하나를 드릴까 해요. 이 안쪽을 보시면 하얀색 스트라이프 안감 처리를 해주셨거든요. 이게 이렇게 소매를 접었을 때 이 스트라이프 안감이 보이는 게 포인트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감 원단을 살짝 더 부티나는 원단으로 바꿔주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작은 피드백이었습니다. 그거 말고 너무 이뻤거든요. 그래서 그래요. 너무 아쉽긴 했어요. 그리고 이 셋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 바지 제품이에요. 하이웨이스트인데도 부담스럽지 않은 와이드 핏감이에요. 그리고 허리 양쪽으로 스트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살짝 고급진 맛도 내면서 허리 사이즈를 줄였다가 늘렸다 하는데 용이하더라고요. 정말 이 바지는 핏감이 미치니까 한번 믿고 구매해보세요. 그래서 이 셋업을 실키하고 차르르 거리는 셔츠와 매칭을 해주시면 원단감적으로 굉장히 분해나는 연출이 가능하시고요. 그리고 이 이너 제품도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. 셔츠 집업인데 이렇게 집업을 입어주셨을 때 스니커즈와 매칭을 하시고 이 집업 못 보면 불편하다 하시면 셔츠 봐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코디도 굉장히 감성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SS 신상 아우터들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일단 굉장히 롱한 기장감으로 나왔어요. 아니 롱하다고 해서 나가지 말아봐요. 나가지 말아봐. 내가 왜 롱한 기장감의 아우터를 좋아하는지. 셋업을 입어주시고 무심히 얹은 듯 툭 걸쳐진 오버핏 롱한 코트의 아우터는 여러분들께서 뭔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지만 실루엣적으로도 편하고 비싸 보이거든요, 여러분. 롱한 기장감의 SS 아우터 발막한 트렌치 로브로 나오는데요. 세 제품 모두 극강 미니멀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디테일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. 하지만 실루엣적으로 굉장히 깔끔하지만서도 디테일이 다했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키가 저 정도 크신 여성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아우터들이에요. 그리고 색감 또한 굉장히 제 취향이었는데요. SS 룩북들에는 올리브 카키 민트가 조금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색깔류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블랙 컬러로 툭 무심히 걸쳐주시면 되지만 나는 이번에 조금 제대로 또논또논 느낌 내면서 SS를 마주해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푸른기가 도는 컬러들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으니까 제 코디를 한번 보시고 한번 혹 해보세요. 이렇게 입어보시면 느낌 낼 수 있다니까.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디들도 보면 좋으시겠지만 아우터 원단별로 주는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게 좀 더 어울리겠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찰랑거리는 느낌의 발막하는요. 좀 더 우아하고 흐르듯 부드러운 느낌 연출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. 코튼을 사용한 트렌치 원단감은 조금 더 각이 서기 때문에 살짝은 분위기를 냈지만 그래도 각진 느낌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. 이 제품이 좀 더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는 아우터 같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. 이 제품은 트렌치 코트보다는
보면 뭔가 안 걸친 듯한 느낌을 주는 매력이 있어요. 그리고 울 백이지만 찰랑거리는 로브 코트는 또 제가 로브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? 이렇게 벨트 디테일로 묶어서 연출하셔도 좋지만 저는 좀 더 펄럭거리면서 연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이런 룩들을 더비나 첼시랑 매칭해주셔도 좋지만 나는 저비 첼시 잘 안 입는데 이 옷들 소화 어떻게 하지? 스니커즈와 매칭하셔도 굉장히 이쁘다는 코디들 보이시죠?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감 안 가지시고 롱한 기장은 그냥 툭 한번 걸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자, 요 새 아우터 중 키미야 넌 뭘 입을래?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발막한을 입을 것 같기는 합니다. 나그랑 어깨의 실루엣이 비싸 보이게 나왔어요. 그래서 동그란 핏 연출이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내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면 믿고 한번 사봐요. 괜찮아요. 얘는 진짜 강추! 자, 롱한 기장감의 코트는 나는 소화할 수 없다, 못 입겠다 하시는 분들 숏코트도 나오는데 우아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. 아웃포켓 크롭 봄버인데요. 코트 내 힘있는 원단감이 느껴지는 봄버예요. 기장감도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크롭인데다가 요 밑에 곱창진 밑단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미니멀 깔끔한 듯 했으나 요 소매에 버클 디테일 때문에 요게 호불호가 갈릴 순 있지만 저는 굉장히 호였습니다. 뭔가 돈 내고 샀는데 돈값하는 디테일이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렇게 미니멀하면서도 크롭된 자켓 또한 그 특유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면서 입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고급진 느낌을 냈다고 해서 꼭 첼시 더비를 신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여기다가 스니커즈를 매칭해주면 또 거기서 오는 오묘한 매력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롱한 코트로 우아함 연출하긴 싫다 키미야 하시는 분들께는 요 크롭된 자켓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리우오무 SS 신상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감성있고 우아한 연출의 룩들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. 이제 슬슬 SS 시즌에 뭐 살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혹시나 저와 같이 이런 감성의 옷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해서 쇼핑 리스트 장바구니에 담아보시길 바랄게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내 거. 자, 이렇게 금전 지원 있는 컨텐츠에는 뭐가 빠질 수 없다? 이벤트! 제가 극찬을 했던 이 바지의 핏을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총 10분께 이 팬츠를 입어보실 기회를 드릴 텐데요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감성 폴폴 나는 브랜드와 함께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